자, 휴지의 동물의 숲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조금 만들어 봅시다. 연상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은데 말이죠. 벌에 쏘였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꼴이에요. 제가 또 열심히 좀 파밍해가지고 아이템 좀 팔아버릴게요. 클리오네? 이거 뭘까 정체가 도대체? 잡초 일단 팔고, 잡초는 160벨? 자, 지금 많이 팔아볼 건데 얼마 나올까? 네, 계산해봅시죠. 5,600! 야, 뭐가 이렇게 비싸지? 아, 맞아. 나 뭐 여기서 잡았는데? 얘한테 그거 물어보자. 생물을 잡았어. 이 클리오네. 이거 뭐죠? 이게 궁금해서. 내가 이상한 거 잡아왔거든? 어? 맞아. 야, 이걸 강탈한다고? 박물관 관장 있다고? 아, 오케이. 목재랑 도끼! 너구리집 오기 귀찮아서 이제 소박한 DIY 작업대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나 단단한 목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선 이 영상 도끼가 필요하단 말이죠. 또 만들자. 잠자리채 만들어주고 딱. 나이스. 자, 약 한번 만들어봅시다. 헤이. 자, 약 한 사발이 먹고. 야. 어? 나비 일로와. 샵! 샵! 호! 오? 이건? 아싸! 호랑나비! 따따따! 도끼 한번 사용해봅시다 우리. 싸! 와! 전화? 부엉씨 어쩐 일이야? 부엉이가 누구죠? 아, 박물관! 박물관장 이제 오나 보구나. 맞아. 아, 이거 박물관도 빨리 그 만들어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근데 부엉씨 텐트는 좀 크다 어째? 아, 연권님 우산 이것도 그 보드용으로 들고 가지고 간지용으로 가져가. 어? 야, 이거 왕건이다. 잠깐만. 큰 놈인데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지. 타이어요? 벌써 왔다! 아! 나와! 아! 오! 살려줘! 아니, 이거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거? 아, 아까 치료했는데 또 물렸어. 타이어 놀이기구. 오, 나 이거 만들래. 똑딱똑딱. 오케이. 자, 타이어 놀이기구를 여기다가 하나. 야, 이 낭만이다. 여기 문 앞에다가 싹 배치를 해두면. 아, 됐다. 따영. 아, 좋아, 너무 좋아. 셀카 한방 야물딱지게 찍고 가겠습니다. 오, 필터도 넣을 수 있어. 대박. 옛날 필름 나왔고 좋네 이거. 찰칵. 어졌다. 그리고 미꾸라지. 미꾸라지 이것도 배치할 수가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네. 야, 이거 대박이다. 수족관 만들 수 있겠는데? 오케이, 수족관으로 느낌으로다가 우리 한번 꾸며보자고. 블루길 요것도 배치할게요. 야, 이러니까 약간 물고기 장사하는 사람 같네요. 네, 집을 조금 꾸며보자 슬슬. 이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요, 몇 달? 예, 거의 1년 단위로 즐기는 초장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여유롭게 휴지타운 꾸미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요게 멋이지. 귀엽다. 아, 그리고 아까 받은 이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심자 하나 딱 심을게요. 샥. 됐스. 저거 맞아. 저거 어떻게 먹어야 돼? 제가 알아보니까 저거 새총인가 그걸로 얻어야 되거든요? 야, 너 뭐 파는 거 없냐?
물건 좀 보여줘봐. 아 있네 새총. 새총 DIY. 엉성한 도끼 DIY. 체리도 파네. 체리가 비싸구나. 침엽수 모묘. 잠깐만 이거 DIY 만들자. 자 그리고 새총도 만들자고. 이걸로 만들면은 이제 딱딱뚝딱뚝딱뚝딱 완성!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아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큰 물고기 하나 잡아보자. 이거다. 얘 무조건 잡는다.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물어라. 오케이! 야! 와! 이건 농어를 잡았네요. 굿 굿 굿. 아주 큰 놈이야. 자 여기는 약간 수족관으로 쓰고 큰 놈 배치 한번 해보자. 큰 놈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배치. 우와! 대박! 말 그대로 수족관이 돼버렸네? 이거는 진짜 레알 셀카 각이야. 야 이거 동물의 숲 꾸미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자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 새총 써가지고 선물 하나 얻었거든요? 여기 뭐 들어있을까요? 여기 전동 킥보드! 뭐야 이거!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나 이거 탈래. 아 장식 이용이구나. 아 이거 타면 대박이었는데. 아 까비. 야 이것도 집안에 놓자. 좋아요. 어 킥보드 옆에다가 딱 세워두고 좋았어. 여기다 배치한다. 아 이제 점점 집이 괜찮아지는데요 생각보다. 일로 와. 먹는다. 어! 과연 뭐가 잡힐까. 오 요것은 오징어. 저거 오징어 볶음면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이거는 진짜 거의 저 횟집 차려도 되겠는데요? 야 오징어는 얼마나 크게 될까요? 배치. 어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 자 오징어는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어? 이거는 여기 위에 배치도 되네? 요런 느낌 괜찮다. 어? 오케이 선물 하나 더 있다. 새총 발사! 새총 발사! 촥! 오케이! 하! 선물 겟! 요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픈! 오호! 노무옷? 어 허허! 이거 피터팬 돼버렸는데요? 여기다가 우산 들어주면 너무 커엽고 자 횟집 사장 휴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아아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섬 소식을 전해는 안내방송을 시작할 기구리. 전 뉴스는 바로 지리개썬 비행장의 개장 소식이고요. 오 이제 비행기로 왔다갔다 할 수 있군요. 우편 서비스 굿. 아 부엉이 드디어 오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예 생겼을 것 같아요. 오케이 부엉이 한번 만들어 가자. 부엉씨 들어오셨으면은 아,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어? 오 진짜 부엉이네. 어허 처음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세워서 영주할 결심. 오케이. 이거 그러면은 박물관을 세울 그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물관 만들려면은 그 컬렉션 개수도 좀 많이 모아야 되나봐요. 화석 전시실? 아 드디어 장대 만들어서 이제 딴 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삽도 필요하고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종류의 전시품. 오케이 기증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오케이. 농어 배치. 농어도 이거 뒤에 켜주고. 야 진짜 수족관이네. 여기 위에도 황어 배치해주고요. 그다음에. 배치. 하하하. 개 멋있어. 일어서. 추진의 횟집. 완성.
편지가 왔네요. 엄마? 휴지에게 지금쯤이면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선물 함께 보낸다. 먹어도 되고 심어도 된다, 엄마가. 어? 엄마가 선물 하나 줬어요. 엄마! 소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물. 엄마가 또 뭘 주셨지야? 사과? 야, 이거 물고기 먹는 맛이 진짜 쏠쏠하네. 우선 근데 여기 해놓고 이거 다 기증 확인해야 되거든요. 물고기 열심히 잡아야 돼. 그리고 나만의 DIY 제작대도 하나 배치. 자, 뭔가 만들어 볼까요? 자, 삽이랑 이제 장대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재 5개, 삽도 5개. 삽은 단단한 목재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여요 동물의 숲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노가다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 집을 진짜 꾸미는 맛이 쏠쏠하네요. 네, 과연 휴지타운 나중에 엄청 발전했을 때 모습이 너무 기대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